그래서 그냥 몇 번, 괜찮아요. 농담한 거니까 오해하지 말고. 그래서 오늘 세법 한 장짜리 드릴게요. 정리된 거. 세법은 한 장으로 시작해서 한 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저 부원장님께 복사 좀 부탁했어요. 끝나면은 한 장 딱 그거 앞뒤로 계속 보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한 장짜리 준다니까요. 나 집에 안 가. 자, 그다음. 자, 납세 절차로 들어가자고요. 자, 요약집 한번 봐요. 자, 80페이지. 요약집 80페이지. 자, 재산세 부가징수 나와 있죠? 80페이지. 요약집을 줄여놓은 게 한 장짜리예요. 알아들었어요? 네. 자, 재산세 부가징수. 그러니까 다른 교수님도 저는 원색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답답하니까. 다른 교수님은 그냥 수업만 진행하는 분도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해본 소리예요. 자, 과세 기준일은 몇 월 며칠이다. 6월 1일. 그 다음 항상 고지서가 날라옵니다. 이제 납기는 한 달이 아니라 약 보름이에요. 보름. 그래서 토지는 9월 16일. 건축물은 7월 16일. 절대로 1번, 2번이 뒤바뀌면 안 돼요. 왜? 토지가 9월이에요. 합산하니까 늦어지잖아요. 그죠? 처음, 그 다음, 건축택은 2분의 1, 2분의 1. 단 얼마 이하? 20만원 이하는 한꺼번에 날라오네요. 빠르게. 7월.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는 2분의 1은 7월, 2분의 1은 9월. 이게 정기분입니다. 정기분 납기예요. 그 다음 수시로 세금을 부과할 수, 할 수 있다. 수시분. 어떨 때? 누락, 위법, 착오. 모든 세금은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그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 오른쪽 징수 방법. 자, 징수 방법은 항상 지방세는 납세지가 어디다? 소재지. 누가 걷어간다? 힘이 약한 자, 시군구. 특광도 하면 틀려요. 특광도는 취득세 지문입니다. 그 다음 언제나 재산세는 보통 징수죠? 정부 결정. 고지서는 납기 개시 며칠 전까지 발급한다? 5일. 가장 잘하는 게 5일이잖아요. 왜 5일이에요? 5일이면 전국 방방곡곡에 고지서가 도착하죠? 이래도 안 되면, 오, 고지서 날라왔네. 오, 고지서 날라왔네. 5일 이거. 자, 그 다음 부가세. 자, 재산세에 무조건 붙어서 날라오는 게 뭐다? 지방교육세. 부가세예요. 그 다음 병기되는 조세가 뭐다? 지역자원시설세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반드시 하면 안 돼요. 납기가 같을 때 나란히 적어 할 수 있다. 그 다음 소액은 징수를 면제한다. 얼마 미만? 2천원 미만이 꼭 붙어야 돼요. 뒤로 읽으면 뭐라 그랬어요? 미소. 미소 지을 때 입속에서 이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웃음이 해픈 여자는 좀 피곤해요. 살면서. 자, 그 다음 우리 집사람 아무 남자나 보면 웃어. 그래서 부부 모임에 안 데려가. 그 직업상 그러니까 이게 이제 스타일이 나오는 거예요. 막 웃어. 아무 남자나 보고 오빠 오빠 그러고 지겨워 죽겠어. 자, 그 다음 세부담 상한. 자, 토지 건축물은 무조건 받아 150%. 100분의 150. 가격 안 따져요. 그러나 주택은 세 가지로 구분해요. 기역, 니은, 등. 이게 무슨 가격이야? 공시가격. 주택은 3억부터 출발해요. 서민들이 사니까. 3억 이하는 100분의 105. 중간그룹은 100분의 110. 6억 초과할 때는 100분의 130. 그래서 주택은 공시가격에 따라 세부담 상한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요. 토지건축물은 무조건 100분의 150이에요. 그 다음 3번. 납세무자의 소유권 변동신고. 뭔 뜻이에요? 뭔 뜻이다? 잔금이 끝났다. 잔금이 끝났는데 누가? 매수자가 뭐를 안 해가는 거야? 등기를 안 해가. 그럼 갑돌이가 매수자인데 잔금이 끝났는데 등기를 안 해간다고요. 그럼 고지서는 매도자인 누구에게 날라온다?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잖아요. 그럼 갑돌이가 사실상 소유자인데 그럼 억울하면 뭐하라? 신고하라 이거지. 그래서 언제까지 신고하는 거예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 항상 재산세에서 숫자는 두 가지예요. 5일은 과세권자, 세금을 걷는 자, 과세권자가 결정하는 숫자고 10일은 뭐다? 납세, 의무자가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숫자리라고요. 10일. 그래서 10일. 납세 의무자가 신고하는 거죠. 열받았잖아. 10일. 그럼 6월 10일이죠. 절대로 잊으면 사유 발생이라면 안 돼요. 6월 10일까지 신고하라 진짜 주인을. 그러면 이제 매수자에게 날아가겠죠. 그럼 1번만 알면 되잖아요. 1번 소유권 변동. 발생했으나 과세 기준까지 등기가 안 됐다. 그럼 안 되면 정부는 매수자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상 소유자에게 날라오죠. 그래서 공부상 소유자는 신고하라 이거지.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신고해. 그럼 대부분 신고 안 한다. 안 하면 어떻게 한다? 공무원들이 직권조사 과세 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틀려요. 등기소가 아니에요. 등재할 수 있다. 자, 넘어가죠. 82쪽. 82쪽. 잘하는 거 나왔다. 드디어 나왔네. 안 까먹는 거. 안 까먹는 거 또 가끔 나와요. 나왔잖아. 이거 가상금. 자, 고지서 날라왔다. 연체하죠? 연체하면 연체이자가 붙는다. 연체이자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가산금. 재산세는 절대로 가산세는 없어요. 이거 가장 잘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까먹는 거? 우리 한 장짜리로 다 정리했잖아요. 수백 번 봤을 거 아니에요. 한 장짜리. 맨날 하고 놓으면 한 장짜리만 얘기해. 그래서 내가 한 장짜리를 마지막으로 오늘 주려고 그랬어요. 원래. 자, 그럼 일반 가산금은 몇 프로부터? 3%. 일명 삼김. 그러나 국가 등은 자기들이니까 안 붙고. 그 다음 중차가 붙으면 한 달에 몇 프로씩 따라가? 1.2%? 1,000분의 12. 몇 개월을 초과만 탄다? 60개월. 단 중과상금은 무조건 붙는 게 아니죠? 지방세는 얼마 미만? 30만 원 미만. 이상은 붙어요. 미만. 그리고 30만 원 여부는 어떻게 따진다? 세목별로 판단한다. 여러 개를 같이 날라올 수가 있잖아요. 세목별로. 합산하면 연체이자가 너무 붙으니까 세목별.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옵니다. 이제 물납 및 분납. 9번. 언제나 출제되는 거죠? 물납 및 분할 납부는 언제나 출제. 그럼 물납은 요건이 얼마 초과 가능하다? 천초과. 일명 물천지예요. 그리고 부동산으로만 가능한데 이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준다? 관할구역. 여기가 무슨 구예요? 재산세 주인은 누구예요? 광역시는 구청장. 그럼 구청장은 여기 서구청장 거 동구청은 안 받아줘요. 자기 관할 것만 받아준다. 그럼 얘는 신청해야죠? 왜 신청해야 돼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허가를 아니할 수도 있죠? 그럼 신청은 누가 하는 거야? 납세의무자 10. 납세의무자가 신청하니까 관련된 숫자는 10이에요. 이미 열받아 있죠? 왜 열받아 있어? 물납하면 이익난다? 손해난다? 손해나잖아. 이거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아는 거. 공시가격으로 평가하니까 20-30% 손해납니다. 그 다음 허가는 누가 한다? 과세권자가 빠르게 5일. 그리고 3번은 뭐다? 허가를 받았어. 예스가 떨어졌어. 그럼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되겠죠? 소유권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다 보면 납기가 지날 수도 있잖아. 그럼 부득이하니까 납기가 지났더라도 뭐다? 납부기한 내 납부한 걸로 본다. 가산금 적용한다 안 한다? 가산금 적용 안 해요. 그 다음 4번은 뭐다? 불허가가 떨어졌다. 그럼 불허가가 떨어지면 현금으로 납부해야 된다. 틀려요. 관리처분이 적당한 부동산으로 재신청을 한다고요.
그래서 재신청을 하면 어떻게 한다? 변경하여 허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제 예스가 떨어지면 평가해야죠. 평가를 해야 됩니다. 오른쪽. 그럼 항상 평가는 어느 시점에 한다?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시가로 평가하는 거예요. 시가가 이게 법 내용. 그럼 시가는 어떤 애들이 시가냐?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을 시가로 본다. 즉 공시가격으로 대부분 평가한다는 뜻입니다. 1번, 2번, 3번이 공시가격이잖아. 그럼 기역, 니은, 디귿 이러한 가액을 뭘로 본다고요? 시가로 본다. 그럼 이제 5번 봐요. 어렵게 나왔을 때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이 둘 이상. 여기 보세요. 그럼 평가는 항상 어느 시점에 하는 거야? 6월 1일 현재 뭘로 평가로 한다? 시가로 평가로 한다. 그래서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1번, 2번, 3번 기역, 니은, 디귿을 시가로 본다고요? 근데 여기 봐. 여기 토지는 시가로 보는 게 뭐다? 개별 공시지가.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이 애를 시가로 보는 거예요. 아, 기억 어디 나와 있어? 1번에 나와 있잖아요.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본다고요. 공시가격을. 근데 이 토지가 수용을 당합니다. 토지가 수용을 당하면 무슨 가액이 결정돼요? 동시에 보상가액이 결정되잖아요. 그럼 하나의 재산에 둘 이상 가격이 붙어버리죠. 그럼 이럴 때는 높은 가액이 아니라 뭘로 간다?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 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을 시점으로 과세하는 세금이죠. 과세 기준일에 가까운 거. 높은 가액 하면 틀려요. 항상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이므로 가까운 거를 시가로 본다 그 얘기예요. 끝까지 물어볼 때. 자, 그다음 분할 납부. 자, 분할 납부는 요건이 얼마 초과? 500 초과예요. 엔드 일부, 엔드 2개월. 그다음 분할 납부세액. 1번 1000만 원까지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 초과. 2번 1000 초과일 때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 이하.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분할 납부 금액 물어볼 때 그 신청은 언제까지 한다? 납부기한까지. 절대 10일이 들어가면 안 돼요. 10일은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물납에서만. 이거는 현찰이니까 납부기한까지 신청한다. 허가받을 일이 없잖아요. 그럼 신청하면 어떻게 돼요? 예스. 그럼 앞에서 발행한 고지서는 찢어버리겠죠? 찢어버리고 이제 새 고지서를 발행해요. 수정 고지에서. 자, 여기까지네요. 자, 문제 한번 보죠. 144쪽. 자, 42번. 자, 42번 들어갑니다. 틀린 것 1. 1천 초과. 1천 초과. 납부할 세액의 전부 분납. 분납 내용이네요. 벌써 틀렸네요. 요건이 500 초과죠.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분납할 수 있다. 1번 틀렸네요. 답이 1번이네. 자, 그 다음 2번은 뭐다? 2천원 미만이 꼭 들어가야 돼요. 여섯 글자로 뭐라 그래요? 여섯 글자로 소액 징수 면제. 미만이 없다면 징수한다로 바뀌어요, 지문이. 자, 그 다음 4번 1천 초과 and 관할 구역 안에 부동산 하나여 and 물납. 맞네. 물천지. 자, 그 다음 4번으로 돌아가죠. 4번 토지네. 토지는 느리게 날라와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까지. 맞죠? 자, 그럼 보통징수. 정답이 몇 번밖에 없어요? 1번이네.
1번이에요, 1번. 자, 43번으로 들어갑니다. 옳은 것. 1번. 보통 징수. 보통 징수잖아. 납부를 다하지 않는 경우 연체하면 뭐가 붙는다? 가산금이 붙죠. 절대로 가산세는 없어요. 종부 재산세는 가산세와 가산금 규정이 적용된다. 틀렸네요. 가산세는 지워야 돼. 자, 그다음 2번. 일천 초과. 맞죠? 일천 초과 신청을 받아 국내 부동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틀렸죠? 국내가 아니라 뭐다? 과세 관할 구역 부동산에 한하여. 시군구예요. 재산세는 범위가 관할 구역 부동산에 한하여. 국내는 종부세 지문이라고요. 항상 재산세는 관할 구역 부동산에 한하여. 국내차가 틀렸어요. 알아들었어요? 관할 구역 안에. 자, 그 다음 3번 2천원 미만. 미만은 뒤에까지 잘 읽어야 돼요. 징수한다가 아니라 징수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미만이 없으면 옳은 지문이에요. 자, 그 다음 4번 재산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토지건축물이죠.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세부담 상한. 세부담 상한 나왔잖아요. 100분의 150을 초과하죠. 작년 대비 직전 연도. 직전 연도보다 해당 연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는 해당 연도는 뭐다?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 단 100분의 150은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주택은 100분의 150이 없어요. 100분의 105, 100분의 110, 100분의 130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 다음 5번 주택의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해하죠? 요건이 얼마예요? 주택 칠판 봐요. 얼마? 요건이 20만원 이하. 법 바뀌었어요 이거. 한꺼번에 한꺼번에 7월 빠르게 이렇게 20만원 이하가 요건이라고요. 그럼 10만원 이하는 틀렸죠. 20으로 고쳐야죠. 법 바뀐 거예요 이거. 그래서 43번의 답은 몇 번이라고요? 4번밖에 없네요. 4번. 자, 그 다음 넘어가죠. 자, 44번으로 들어갑니다. 44번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번. 자, 1번은 별표시하세요. 이 지문 소유권 변동 신고를 아니했다. 중요한 거는 언제까지 신고를 해야 돼요? 사유 발생일부터 10일이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과세 기준일로부터 10일입니다.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사유 발생일을 뭘로 고쳐야 돼요? 과세 기준일. 그럼 신고를 대부분 안 한다. 안 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며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다. 틀렸죠? 부과되지 아니하며 직권으로 등재할 수 있다. 등기. 틀렸네. 가산세 안 붙어요. 절대로 재산세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면 무조건 부과되지 아니하며 직권조사 과세대장에 뭐 할 수 있다? 등재할 수 있다. 별표시 딱 하세요. 그 다음 2번 천초가. 천초가는 물납. 중요한 거는 시군난에 소지하는 부동산 하나여. 그 다음 3번 500초가 2개월 분납 맞네요. 자, 그 다음 4번은 재산세가 30만원 미만이 아니라 이상일 때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매월 1일이 지날 때마다 몇 프로? 1.2% 중과상금을 일반가상금에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중과상금은 한 달에 1.2% 60개월 초과 못하죠. 중요한 것은 뭐다? 3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아요. 이 이상. 자, 그 다음 5번은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일반 가상금 몇 프로? 3%. 그래도 5번은 한 달까지는 삼김 3%가 붙고 4번은 두 달째부터는 1.2% 중과상금이 간다고요. 자, 넘어가죠. 45번. 45번 보셨어요? 물납을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 1. 불허가 통지를 받았다. 그러면 허가가 가능한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납세 의무자가 하는 것은 항상 10일. 허가할 수 있다. 맞고. 자, 그 다음 2번. 물납을 허가를 받은 물납할 때에는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가상금이 안 붙어요. 물납할 때는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봐준다고요. 납부 기한이 지났더라도. 그 다음 3번. 재산세에 병기 고지되는 지역자본세를 물납에 포함된다. 제외된다. 제외. 여기 한번 볼까요? 문제는 없지만 이제 이게 9월 동영모의고사예요. 재산세 속에는 뭐를 포함한다 그랬어요? 도시지역분을 포함하잖아요.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다. 기억나죠? 아, 도시지역분은 재산세라고요. 여러분들 아파트 재산세 나오잖아요. 그럼 또 한번 도시지역분을 계산해요. 아파트에 대해서. 그 다음 재산세. 그 다음 뭐가 날라와? 지방교육세. 부가세죠? 또 뭐가 날라와?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게 이거 아니에요. 지역자원시설세. 이거 고지서 날라오잖아요. 이거. 이렇게. 그래서 전체를 합치면 납부할 세액이 되고. 이거 제일 잘하는 거예요, 이거. 고지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꼭 보잖아요. 성인들은. 이게 기억이 안 나면 집이 없거나 재산이 하나도 없는 분들이에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물납, 분납 관계,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둘 다 가능해요. 요건이 충족되면. 둘 다 가능하다고요. 근데 지방교육세는 물납은 안 돼. 근데 분할납부는 가능합니다. 비율만큼 받아줘요. 현찰이니까. 그 다음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거는 병기고지하는 세금으로 둘 다 불가능. 이렇게. 포인트는 이번 시험에 요예요. 지방교육세는 분할납부 받아줘요. 비율만큼. 그래서 45번의 답은 몇 번? 3번. 3번이에요. 그리고 4번으로 들어갑니다. 천초가. 이는 뭐만 해당된다? 재산세만. 뭔 뜻이에요? 이것만 가능하다고요. 물납은. 아, 이거 재산세잖아. 재산세. 재산세만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에요. 이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도시지역분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 5번.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부동산은 당연히 허가를 안내할 수 있다. 그럴 때는 변경신청해야 되고. 그래서 45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자, 46번 별표시 한번 풀어봐요. 46번 별표시.
자, 다 문제 풀었네요. 지금 5번까지 다 풀고 대기 상태에 대해서 1번 천초가 중요한 거는 도시지역분 포함. 자, 그 다음 2번은 강남구 성남시 어디 거를 물납하는 거예요? 성남시. 그럼 성남시 관할 것만 가능하다. 강남구 건 안 받아줘요. 성남시 것만 자기 관할 것만 가능하다. 맞나요? 자, 그 다음 3번은 아까 배웠죠? 납기 내에 납부한 걸로 본다. 그 다음 4번은 신청하는 거죠? 열받았잖아. 1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했어. 근데 5번은 불허가 통지를 받았죠? 그럼 관리 처분이 적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변경 신청할 수 있죠? 변경 신청할 수 있다. 금전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변경 신청 허용되지 않고 틀린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5번이네. 자, 그 다음 47번. 자, 47번. 어렵게 나왔을 때 꼭대기 틀린 것. 1. 물납. 물천지. 허가를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예스가 떨어져야죠. 2번. 물납은 계속 동일지분 관할구역 안 부동산에 하나요. 자, 그 다음 3번. 3번은 별표시 딱 해요. 요거. 자, 토지가액을 평가해야죠. 과세 기준일 현재 시가. 시가로 평가돼 시가는 토지는 뭐를 얘기한다? 개별 공시지가를 시가로 봅니다. 자, 그 다음 4번. 4번 포인트는 뭐다? 두 번째 줄 보상가액, 공매가액, 감정가액 이런 애들도 뭘로 본다? 시가로 본다. 시가로 본다. 그럼 시가가 두 개 이상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5번 별표시 딱 해요. 5번 지문도 두 개 이상 있을 때는 절대로 높은 가액하면 안 돼요. 과세 기준일 기준이므로 과세 기준일로부터 가까운 날 이게 들어가야 돼요. 높은 가액하면 틀린다고요. 어렵게 나왔을 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4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요? 5번밖에 없네요. 자, 그 다음 밑에 48번 분할납부로 들어갑니다. 분할납부네. 1번 500초과 엔드 일부 신청해야죠? 언제까지 신청한다? 납부기한까지. 옳은 지문. 자, 분납기간은 올해부터는 45일이 아니라 몇 개월? 2개월. 그 다음 3번은 답이 3번이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 이하. 분납 세액을 물어보는 거죠? 500만 원이 아니라 뭐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다. 4번. 1천만 원 초과일 때는 뭐다? 50% 이하의 금액이다. 이 3번, 4번 지문 정리 잘해요. 이번 시험에. 외우지 말고. 자, 여보세요. 여기 보세요. 보라 그럴 때는 좀 봐주세요. 나 오늘 한 장짜리 주려고 왔어요. 외우지 말고. 요건이 얼마 초과야? 이것만 알면 끝나잖아요. 분납은. 이해만 알면 끝나죠? 500 초과해서 100 얼마까지? 1000만 원 이하는 얼마를 분납할 수 있다?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500만 원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요. 그 다음 초과일 때는 절반 50% 이하의 금액. 답이 3번이네요. 그 다음 4번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앞에 고지서 찢어버리고 수정고지를 해야 된다고요. 수정고지 하여야 한다. 48번의 답이 몇 번? 3번. 자, 그 다음 49번. 별표시 딱 해요. 이거. 별표시 한번 하고 풀어보세요.
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네. 11일전은 물납만 쓰는 거예요. 분납은 현찰이므로 납부기한까지입니다. 4번은 맞잖아요. 그죠? 재산세만. 그 다음 5번. 허가는 부동산은 언제 평가하나요? 6월 1일 연재 시가. 12월 말하면 틀려요. 항상 기준은 6월 1일. 12월 말하면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50번. 다음 중 당해 연도 건축물. 포인트가 건축물이네. 건축물 재산세 세액이 800만 원이다. 분납기원과 이때 납부할 분납가능이 세액으로 오른 것. 한번 풀어보세요. 사례 문제네요. 여기 보세요. 그럼 건축물이잖아. 그럼 납기가 언제? 건축물은 7월 16일부터 7월 말이에요. 그럼 분납기간은 몇 개월이에요? 분납기간은 2개월. 2개월이잖아. 그럼 7월 말부터 2개월이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냥 9월 30일까지 분납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2개월이니까. 그 납부할 세액이 얼마다? 800. 그럼 1000만 원 이하에 들어가죠? 500을 빼면 되잖아. 그럼 분납 금액은 얼마다? 300. 최대. 최대 300. 그럼 답이 몇 번이에요? 2번. 9월 원래 30일까지 있어요. 그죠? 31일을 30일로 고치라고요. 9월달은 30일까지 있잖아요. 답이 2번이네요. 건축물이니까 이게 납기를 알아야죠. 여기다 임은 더하면 돼. 그럼 9월 말 1000만 원까지는 500을 빼면 최대 얼마다? 300. 이런 식으로. 자, 그다음 51번. 똑같네. 박스 한번 해봐요. 자, 이거잖아. 이거 1000만 원까지는 500을 빼면 되죠. 그럼 900이니까 500을 빼면 얼마야? 400. 그 다음 을은 1500. 1000 초과죠. 절반을 빼 750. 그 다음 병은 3000. 1000 초과죠. 절반을 빼면 1500. 아이고, 여보세요. 이거 1000만 원까지에 들어가면 500을 빼면 돼. 그럼 900이니까 얼마예요? 400. 그 다음 1000 초과일 때는 절반을 빼면 돼요. 1500 절반을 빼면 750. 3000 절반을 빼면 1500. 이 정도는 암기해야 돼요. 답이 몇 번이에요? 5번. 5번. 이러니까 어떤 준마가 왜 을 1500이 병으로 갔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을 1500이 왜 병 1500으로 가버렸냐고 또 질문을 해. 따로따로 보는 거야. 따로따로. 제발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고요. 자, 52번 풀어보세요. 자, 토지 세부담 상한. 토지는 무조건 뭐다? 작년 분의 150을 초과죠. 작년 직전보다. 그럼 해당 연도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연도 징수할 세액이다. 작년 대비해 항상 직전. 자, 2번 건축물이네.
건축물도 가격 안 따져요. 직전년도 100분의 150을 초과할 때 해당 연도는 세부담 상한이 100분의 150이고 자 3번 드디어 나왔다. 3, 4, 5는 주택이에요. 공식 가격에 따라 달라져요. 한번 해보세요. 3, 4, 5. 자, 3번은 3억 초과 6억이하죠? 100분의 110. 4번은 3억 이하 서민들이 살죠? 100분의 105. 그 다음 5번은 뭐다? 6억 초과는 100분의 130. 100분의 150은 없어요. 정답이 5번. 자, 사례 문제로 들어갑니다. 53번. 자 주택이네. 작년에 얼마 부과됐어요? 자 50만원이죠. 작년에 재산세가 50만원. 해당 연도에 얼마 부과됐어? 124만원. 오른 만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가격이 얼마예요? 6억원. 6억원은 6억원 이하예요. 3억 초과 6억 이하니까 세부담 상한이 뭐다? 100분의 110. 100분의 110. 이 얘기는 뭐다? 10%만 올려라. 그러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얼마가 돼? 55만 원. 나머지는 없는 걸로 합니다. 중요한 거는 둘 중 비교해서 어떤 금액?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 세액으로 하는 거예요. 여기 잘 봐요. 근데 해당 연도가 30만 원이야. 이러면 일로 가지 않고 요게 되는 거예요. 세부담 상한 적용할 일이 없잖아요. 아, 해당 연도에 30만 원이라면 알아들었나요? 답이 30만 원으로 바뀌어요. 그래도 둘 중 비교해서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에 세액으로 해요. 이게 적잖아. 이게 크잖아. 그러니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해. 근데 세부담 상한을 개선하니까 해당 연도가 오히려 줄어들었어. 그러면 일로 안 가고 열로 가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보다 클 때만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는 거예요. 자, 너 근데 이게 토지건축물이라면 토지건축물이라면 공시가격 안 따지죠? 토지건축물이라면 무조건 뭐야? 100분의 150이지. 그럼 얼마가 나와? 그럼 75만 원이 답이죠. 이게 크니까. 토지건축물은 가격 무관해요. 그런데 이 사례 문제를 풀 때는 주택인지 토지건축물인지 반드시 그냥 53번이 토지공시가격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75만 원이 답이요. 자, 넘어가죠. 자 54번 별표시 딱 해요. 별표시 별표시 하라고요.
자, 여기 보세요. 작년에 얼마다? 100만 원. 해당 연도에 얼마다? 120만 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주택이다. 6억 원. 그럼 6억 원이니까 세부담 상한은 100분의 110. 그럼 얼마예요? 해당 연도는 100분의 110이니까 110만 원이죠? 이거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부담 상한이야. 110만 원. 근데 주택은 고지서가 두 번 날라오죠? 20만 원 넘어갈 때? 그러니까 뭐를 물어보는 거예요? 문제가. 7월 1일, 16일부터 7월 말 2분의 1을 물어보는 지문이라고요. 절대로 3번으로 가면 큰일 나요. 2분의 1, 2분의 1. 그럼 절반. 답이 뭐다? 55만 원. 5번이 되는 거예요. 5번. 2분의 1을 물어보는 지문입니다. 이해되셨죠? 끝까지 잘 봐야 돼. 아싸, 110만 원. 좋아할 일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 55번. 자, 55번도 별 하나 딱 붙여요. 별 하나 딱 붙이라고요. 자, 틀린 것. 1. 보통 징수. 맞죠? 자, 계속 이제 반복하는 거예요. 2번. 2천 원 미만. 끝까지 읽어야 돼요. 아니한다. 자, 3번. 1천분의 40. 사치잖아. 4%. 별장. 별장. 별장에 대한 재산세 납기는, 납기는 별장 이외 주택에 대한 납기와 같다 다르다. 같다. 별장도 주택이에요. 2분의 1, 2분의 1씩 날라온다고요. 20만 원 넘어가면. 그러나 세율은 다르다. 별장은 4%, 나머지는 초과누진 세율이에요. 납기는 같다. 주택이니까 이해도. 자, 그 다음 4번. 국가 등은 과세권자이므로 가산금을 모두 배제한다. 당연한 얘기죠. 자, 그 다음 5번으로 들어갑니다. 5번. 5번은 뭐다? 재산세가 체납됐네. 연체했죠? 그럼 압류가 들어가잖아. 체납되면 압류가 들어가는데 마지막 줄 뭐다? 해당 재산에 대해서만 압류할 수 있다. 틀렸네요. 해당 재산에 하자가 있으면 다른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 들어가요. 만자가 들어가서 틀린 거예요. 다른 재산에도 들어가야 돈이 들어오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자, 이렇게 해서 납세 절차가 기본 이론이 끝났어. 자, 중요한 것만 풀어가요. 57번. 박스 문제 풀어갑니다. 자, 별 표시. 자, 이제 총정리하는 거예요. 재산세 이제. 57번 별 표시. 자, 기억은 포인트가 뭐다? 경감. 문제를 다 읽고 해설을 봐야 될까? 읽지도 않고 해설을 봐. 공부 방법 완전 엉터리요. 경감은 세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다가 아니라 보지 아니한다. 경감이나 비과세는 세금이 없잖아요. 본다라는 얘기는 과세한다는 거예요. 보지 아니한다. 세금이 없는 거니까. 그 다음 니은. 국가 선수금. 선수금이 연부잖아. 근데 이제 무상. 그럼 누가 납세 의무자다?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 5. 무상으로 받은 자가 매수계약자예요. 5. 그 다음 임시. 1년 미만은 부과하지 않죠? 근데 임시가 뭐가 됐어? 사채가 됐잖아. 별장은 무조건 부과한다. 너무 쉽잖아요. 문제가. 그래서 57번의 답은 몇 번밖에 없어? 2번.
2번만 2번 누가 납세무자라고요? 매수계약자. 무상으로 받은 자. 자, 넘어가죠. 넘어갔어요? 자, 그다음 58번. 틀린 것. 1번 토지는 무조건 한 장이에요. 원래 토지는 몇 장이에요? 석장. 분리별도 종합. 한 장이야. 납세 접현율을 위해서. 한 장. 각각 한 장 하면 틀려요. 그냥 한 장. 그다음 2번 나왔네. 국가가 1년 이상 개인 재산을 어떻게 사용해? 유료. 그럼 개인은 돈 받으니까 부과한다. 아니한다. 틀렸네. 답은 2번. 자, 다음 3번은 상속이네. 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신고도 안 됐네. 어떤 경우를 얘기해요? 상속재산 분할 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 다 못하니까 누구에게 고지서가 날아간다? 주된 상속자. 그 다음 4번은 1구네. 세 번 출제된 1구는 상가주택, 겸용주택이에요. 그래서 재산세는 세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 50% 이상 크거나 같을 때 주택으로 봅니다. 상가로 안 봐요. 1구 상가주택, 점포주택. 재산세는 클 때만 하면 안 돼요. 크거나 같을 때는 상가로 안 보고 주택으로만 본다고요. 자, 그 다음 5번 나왔네. 요점만 딱 귀속 분명하지 아니하여. 그럼 답이 뭐다? 사용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네요. 자, 잠시 좀 쉬었다 하죠.